안녕하세요, 피비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서울 옥션 대구 세일 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작가죠. 도도새 작가 김선우 작품이고요. 1900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노은님 선생님 21년작 종이 작품 580만 원에 낙찰되었고요. 또 김선우 작가 1550만 원. 심무섭 선생님 작품이 나와 있네요. 변형 사이즈 21에 49cm 작품이고요. 8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박영남 작가님 600만 원, 이배 작가님 붓집 5천만 원, 40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배 작가님 무제 작품 25호 정도 되는 사이즈 1300만 원. 이호환 선생님 판화 작품 890만 원에 낙찰되었고요. 남춘모 작가님 스트로크 라인 80호 45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박소보 선생님 판화 작품 7천만 원, 최영욱 작가님 2700만 원 낙찰되었고요. 정영주 작가님 80호 7천만 원, 데이비드 걸스타인 조각 작품 250만 원, 730만 원, 요시토모 나라 우키에 스타일 우드컷 작품이고요. 58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에단 쿡 83년생 브루클린 베이스 작가이죠. 5천만 원 낙찰되었고요. 야오이 쿠사마 실크스크린 5900만 원, 아야코 로카쿠 1억 3천만 원, 알렉스 카츠 오일 페인팅 작품 8600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미스터 일본 작가죠. 9천만 원, 김환기 선생님 1억 2천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이완 선생님 바람 90년작이고요. 300호 사이즈 21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점으로부터 78년작 20호 3억 낙찰되었고요. 하종현 선생님 1억 7,500만 원, 미스터 작가는 1억 5천, 샤갈 3억 2천, 앤디 워홀 4억 4천, 조엘 메슬러 아트 딜러이자 작가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죠. 1억 1천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정관 선생님 작품 집합 8천만 원 낙찰되었고요. 에바 엘머슨 2천만 원, 수완자약 캔컷 인도네시안 작가이고요. 1550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청담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알렉스 카츠 파나 1500만 원, 제프 쿤스 토끼 1200만 원, 백조 1050만 원, 하인도 선생님 작품 800만 원, 이렇게 낙찰된 결과를 봤고, 제 생각에 이번 경매에서는 추정가를 뛰어넘는 작품들은 많이 없었고요. 육찰된 작품들도 적지 않게 보여서 정말 확실한 작가들의 작품만 성사가 되었던 경매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